아, 그렇구나. 그 내가 어? 어? 그 아우님도 법정 가서 똥 싸지 말고 또, 아, 나 진짜, 아, 뉴스 나올까봐. 야, 그몇년 동안 없었는데 또, 아우님 또 그래갖고 막, 아니, 그냥 집에 가라고 하려고 했는데, 잠깐 들어와 보라고. 어? 법정 모독죄로 그냥 바로 그냥, 어? 재갈까지 물려서 나가면 이거 안 되지. 아유. 아우님 조심해야 돼. 법정 가서 무조건, 아니, 그냥 들어가자마자 울어. 그냥 소리 내서 웃어. 울어. 그만 우세요. 막세번할 때까지. 어? 어? 아니, 막 자주 가니까 알잖아. 법정에서. 아우님 뭐 자주 안 가봤나 봐. 어? 가서. 아우님은 또 급이 다르잖아. 어? 급이 다르잖아, 급이. 응? 그래도 야 다행이다. 아우. 뭐 저거 툭툭 날았어요. 예. 아우, 목사님, 잘못 눌렀는데요. 아, 어디, 나가 계세요? 아이고. 아이고, 예, 서울인데요. 눈이 엄청 많이 오네요. 폭설이 오네요. 에이, 엄청나게 쌓였어요. 낮에 비가 좀 오긴 했었는데, 좀 막, 눈이 성님, 엄청나게 와요. 1km 앞. 100km 과속 단속하는 날이 디오다. 추운 건 아닌데요. 네, 눈이 엄청 많이 와요. 근데 왜 차를 왜또 빼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? 아휴. 오늘 어디 뭐 나들이 하셨어요? 그렇죠? 날씨가. 아이고. 아, 목사님 전화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예. 왜 또, 아우님 끊자고 그런 거 아니었어? 아우님은 막, 아이, 말을 빨리 해야지, 끊기 전에. 아우. 빨리 해야지, 그냥 욕을 해, 욕을. 막, 욕을. 우리는 막 빨로 그냥 바로 눌러버려, 우리는. 또왜 그래? 또 아우님 막아막 아우 막 아니야.
또 아우님 왜 그러냐 또 아이 막나 아우님 막 아, 나 그거 받아서 저기다 대전 예술인 거기다가 보내야겠다. 5만 원만 넣어야겠다. 5만 원 다 어? 대전 예술 뭐 충청 모임 일단 5만 원 입금하고 5만 원은 다음에 또 흑돼지판에서 입금한다고 해야지. 어? 그래. 5만 원 보내주면 내가 또 아우님 또 원 플러스 원으로 내가 또 챙겨줘야지. 어떻게 해. 아이고. 알았어. 아니요, 내일 갖다 줄게. 아우님 만나야지. 내일. 아니, 아우님 만나서 줘야지. 아이스박스 넣어줄게. 어머니 직접 갖다 드려. 저 택배로 가는 것보다 낫잖아. 아우, 집에서 한번 구워먹을 만큼 내가 또 딱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또 갖다 주고. 기가 막히게 또. 한번 또 후라이팬에다가 또 시즈닝 해서 딱 한번 구워먹어봐. 올리브유 딱 뿌리고 그냥. 도착했어요? 어돈? 아우님 막 끊기 전에 막 얘기를 해. 막 그 막 나는 막 어. 어 그럼. 아니야 일부러 장난하냐고 그랬어. 나도 전화가 막 들어와갖고. 또 왜 그래 또. 아 알았다고 문자 남길게. 아, 나 문자 들어와도 웬만하면 다 500m 100km 도룸박질하는 자들 단속하는 데는 도룰라 거지 마라. 딱 천천히 갑서. 급한 거 아니요. 막 장영님 전화 와서 흑돼지 달라고. 또 이장이 알지? 이장이 잘 모르나? 어떤 인간. 아 몰라 나. 야 나는 탈퇴하고 있어. 대전 브루스. 아 재미없어 이거. 왜 그러냐면 내가 그랬잖아. 정책이라고 뭔가 있나봐. 근데 아우님 내가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. 이게 정책이라고 지금. 그래 지금 내가 보니까 대전 브루스가 약간 분위기가. 나 어제 엊그저께 갔다 왔잖아. 어젠가 엊그저께지? 어제 그저께? 아이 내가 조직 그 가봤잖아. 이렇게 조직 그 기전형님하고도 한 15년 뭐 기전형님 아 막 진짜 어디 가서 구라장 까지 말라고 그래. 뭐 아니 우리 안지가 벌써 몇 년이냐고. 15년이 넘잖아 횟수로 그냥. 아 에이 뭐 아유 뭐 도영이 뭐 10년도 안 됐다느니 뭐 아 막 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더라고. 아니 너 이기전 선배 내가 그랬잖아. 막 2007년도 막 6년도 5년도 사진도 내가 다 갖고 있는데 같이 저거나에서 뭐 아니 그 양반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아니 막 아니 그러면 또 내가 아유 그러니까 또 기존에 그러잖아. 그럼 또 앙금이 생겨. 노인 양반들 또 나이 먹어갖고 아우 진짜 아니 나이가 아니 생각해봐. 내일 모레 환갑이요. 그러니까 참, 나, 막, 마음이 막 저린 거요. 그분들은 그게 명예거든. 그 명예에 목숨 거는 분들이, 그런 분들 있잖아. 그렇지, 그렇지, 어. 6.25 때 있잖아. 6.25 때 참전하신 선배님들 모시고 있잖아. 베트남전, 월남전. 나 그 얘기를 20년 넘게 듣고 있어 지금. 그렇지. 나와서 우리 고등학교 나올 이유가 없지. 거기에 나올 이유가 없어. 야 가수 보고 노래하지 말라는 건 똑같은 거요. 그렇지. 가수가 딱 왔어 우리 모임에. 예를 들어서 뭐 딱 노래 좀 하는. 야 대현아오 오빠 그 저기 노래 좀 해달라고. 아니 막 그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가수니까.
아니 그냥 막 공짜로 아니 공짜라는 개념보다도 뭔가 이렇게 그 우리 모임은 다 평등하잖아. 어? 이렇게 얘기하죠. 평등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가수면 또 인정해 주는 거 아니요? 이렇게 나 같으면 내가 오카리나를 막 이렇게 잘해. 그러면 나는 모임 가면 항상 오카리나로 뭔가 하나 할 것 같아. 딱 한국 내가 불러드리겠습니다. 딱 이렇게. 어? 아닌가? 아우님 같은 경우는 또 역사 뭐 다 잘 알잖아. 여행 뭐 여행은 내가 봐도 조금 잼맹인 것 같아. 그지? 아니 여행 쪽은 조금 내가 볼 때 여행사 쪽은 다른 거 다 잘하는데. 어? 아 아우님이 아 그렇구나. 해외를 안 나가봤으니 많이 그 현장에 아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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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그렇지, 맞아, 맞아. 그렇지. 아, 그렇지. 그래요, 맞아. 그렇지. 그러네. 네, 맞아. 현장을 가봤으면 아우님이 아 그런 아 그러네. 그렇지. 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러네. 그렇지. 어, 그러네. 아우님이. 아, 그렇구나. 서울 아니? 지금 서울, 여기 상이라이시라고 겁나 막히는데. 하남하고, 동서울이지, 동서울. 야, 이 뭔 차가 이렇게 또 박혀갖고, 아, 날씨. 뭔 차, 이거? 뭐 하는 거야, 이거? 아니. 나 성격? 아 찐따라니까 알면서 그래. 나 화? 나 예전에 내 가스통 그랬잖아. 아 뉴스에 몇 번 나왔잖아 언니. 아 몰라? 그런 사건들 몰라? 그 강정마을이야? 아니 모르는구나 아우님. 아 나 저기 막 그 있어 나라 거기 막 남산타워 끌려가고 막 대전 거기 국 땡땡 거기 끌려가고 막 겁내 취조받고 그랬잖아.